슈퍼주니어 공연의 폐막식장 들썩들썩 자카르타 는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는 2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길로라붕 카르노 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에이지 폐회식에서 슈퍼주니어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. 2018년 9월 2일 sephoto@yna.co.kr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폐회식 시청률이 9.3%로 집계됐다.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11시 15분까지 KBS1TV와 MBC TV가 방송한 2019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폐회식 시청률 합은 9.3%였다. 채널별로는 KBS1TV가 6.2%, MBC TV가 3.1%였다.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, 은메달 58개,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. lisa@yna.co.kr 2018년 9월 3일 7시 26분 송구.